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단지에는 어마어마한 큰 건을 성사시켰다고 했었죠? 그러면 이 대체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조직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중에 쉔쉔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었고 요 목소리 또한 곁에 남자들을 사르륵 높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쉔쉔이 하는 일은 이 맨날 나이트에 척 앉아서는 요 돈 많은 남자를 물색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날도 또 별의별 희한한 놈들이 다 찾아와서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직접거려 왔었지만 요 쉔쉔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였답니다. 그녀는 이미 조직에서 훈련을 받아왔었기에 어떠어떠한 놈들이 돈이 많은지 대충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한 남자의 옷맵시와 그의 말투, 요 사소한 행동들만 봐도 요 놈한테서는 대략 얼마 정도까지 작업할 수 있겠냐까지 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어라? 그녀의 두 눈에는 이 도무지 그 속이 잘 안 보이는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이놈은 장애인이었었는데 이 지팡이를 쥐고 다리 한쪽이 쩔뚝쩔뚝 거리며 불편해 보였다고 합니다. 근데 이놈이 옴맵시는 딱 봐도 이 대륙에서 허풍만 제치며 다니는 그러한 남자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사투리도 이 홍콩의 진한 사투리를 쓰고 있었는데 이는 무조건 홍콩 사람이란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다리도 못 쓰는 이 나그네가 뭔 큰 돈이 있겠냐 하고 쉔쉔은 쳐다도 안 봤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나그네의 두 눈동자는 이미 그 쉔쉔이 아래 위를 흡사관통이라도 할 듯 뚫어지게 째려보는 거였었는데 초이바오춘 이놈이 워낙에 여자 보는 눈이 높았으니 이놈이 수하했던 아가씨들 또한 다들 웬만한 미모가 아니었으니 말이었죠. 이어 한참 동안은 이 뚫어져라 쳐다보던 이 남자는 한 손에 양주병을 들고 이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뚜걱뚜걱하고 그 쉔쉔이 곁으로 찾아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장애인 나그네는 어떻게 이 여자를 꼬시는 거였을까요? 이는 우리가 아주 상상 밖인데요. 이 나그네는 다짜고짜 양주병을 그 쉔쉔이 머리 꼭대기에다 대고 주르르 부었다고 합니다. 네 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쉔쉔이 머리 꼭대기에 대고 말입니다. 엄마! 그러자 쉔쉔은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데요.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네, 하지만 이 나그네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얘기하는데요. 아, 미안. 실수였어, 실수. 자, 이거는 세탁비요. 받아주오. 이 나그네는 다짜고짜 홍콩 달러 한 묶음을 그 쉔쉔이 앞에 척 던져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 홍콩 달러? 순간 쉔쉔은 이 온몸이 양주에 젖은 건 금방 잊게 되었고 숭배의 눈길로 이 나그네를 쳐다보는 거였다고 합니다. 이 콧대가 높은 여자를 정복할 때에는 이러한 수법이 아주 직방이라고 합니다. 먼저 그녀를 이 화가 빡치게 만들어 놓은 뒤에 진짜로 깜짝 놀란 만큼 이 선물을 확 주는 거죠. 이러면 제 아무리 콧대 높은 여자라 할지라도 이 순간 자신이 콧대는 잊고 단번에 그냥 훅 간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나그네는 선수 중의 선수인데 만 홍콩 달러라뇨. 이는 그 당시 보통 사람이 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벌어서 10년 동안을 모아야 하는 금액인데 그 돈을 보자 쉔쉔은 단번에 뻑이 갔으며 입에서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올랐다고 합니다. 아 네 괜찮습니다. 그럴 수 있죠 뭐. 쉔쉔은 먼저 돈부터 챙기고 곁에 웨이터가 가져다준 수건으로 이 닦아대기 시작하는데 네 하지만 머리도 닦고 이 얼굴도 닦고 몸도 닦아야 하는데 그 자신이 두 우뚝 선 봉우리를 더더욱 선명하게 알리게 하려고 이 가운데 온폭이 파고들어간 부분을 몸에 딱 붙게 더 닦아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장애인 나그네는 그 성난 두 봉우리를 보면서 입에서 침까지 겔겔 나오는데 이어 쉔쉔이 이 나그네를 자세히 보자 네 한 50은 돼 보였었는데 이 얼굴은 아주 부티가 촤촤 흐르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또한 행동이나 말투 역시 더없이 신사다웠다고 하는데 하지만 겉은 이리도 번지르르해도 그 속이 변태성질이 없고서야 어떻게 그 생명부지인 사람한테 다짜고짜 양주부터 머리에 부을 수 있었겠습니까? 쉔쉔이 기다렸던 게 바로 이러한 대박 손님이 아니겠습니까? 이어 북적북적한 나이트 안에서 서로 양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놈의 이름이 리고빈이라고 부르는 홍콩 상인이었다고 합니다. 리고빈은 딱 봐도 이렇게 아가씨들을 훅 가게 하는 선수였었지만 네, 요번에는 잘못 건드린 거라고 하는데 아가씨한테 만유엔을 단방에 쏘는 놈이었기에 이 강도질을 한 건 당하기에는 충분하겠죠. 리고빈은 더 이상 못 참고 그 쉔쉔이 팔을 잡아 끌어서 호텔로 끌고 갔다는데
역흡사 성낙 황소처럼 이 씽씽 거리며 쉔쉔이 아래 위 옷들을 와락와락 벗겨댔다고 합니다. 에이, 역시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. 야. 이 리고빈이 옷을 벗을 차례겠죠. 하지만 이 리고빈이 오른쪽 다리는 의족인 게 아니겠습니까? 처음 그러한 걸 보게 되면은 흉측하기도 하겠는데요. 하지만 리고빈은 그 쉔쉔을 다른 생각할 겨를도 안 주는데요. 그냥 와다닥 덮쳐서는 이 한바탕 철썩철썩이 오가면서 진하게 땀을 뺐다고 합니다. 이 시원한 마음에 이 침대 위에서 서로 알콩달콩 얘기가 오가는데 쉔쉔은 그 리고빈이 대체 어떠한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알아내려 했었으나 리고빈은 걸려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. 이놈도 대륙이란 곳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잘 알고 있겠는데 함부로 입을 털 리가 있겠습니까? 야야, 그런 쓸데없는 소리 걷어치우고 한판 더 하자. 리고빈은 그 쉔쉔이 입을 틀어막고는 또 한바탕 위에서 흔들어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어라? 이게 무슨 소리지? 그 리고빈이 철썩철썩이는 동시에 그의 오른쪽 의족 안에서 뭔가 떨그럭떨그럭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눈치 빠른 쉔쉔은 이 의족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이 눈치챘었지만 아무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것도 한 판이 끝나자 이 리고빈은 너무나도 좋아 죽는 거였다고 합니다. 야, 쉔쉔아, 네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. 아이고, 근데 내일 나 떠나야 하니 아쉬울 뿐이구나. 요 며칠이라도 더 빨리 만났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니? 예? 내일 바로 홍콩으로 떠난다고요? 그러자 쉔쉔은 급해 나는데 내일 바로 떠나게 되면은 언제 조직에 이 소식을 알리고 언제 또 애들을 모아서 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까? 하여 쉔쉔은 그 리고빈이 품에 쏙 안겨서 쏙닥쏙닥 거리는데 어르신, 사실 저는 홍콩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요. 이 죽일놈이 광종시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도 못해봤거든요. 그러니 어떻게 이 저도 함께 홍콩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러자 당연하게 되지. 리고빈은 요 하룻밤이 너무나도 부족했었는데 그한테는 땡큐겠죠. 오케이, 내가 아는 밀수를 하는 놈들이 있거든. 그 놈들한테 부탁하게 되면은 이 너 하나쯤이야 충분하게 데려갈 수 있지. 가자, 우리 내일 당장 출발하자. 예, 그래도 내일인가요? 그러자 쉔쉔은 이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겠는데 그 리고빈은 얼려서 잠들게 한 뒤에 이 부랴부랴 나와서 광종시 기차역이 아지트로 달려갔다고 합니다. 마침 그날따라 단지의 왕후촌, 허진샹 이렇게 세 명이서 아지트에 앉아 있었는데 네, 그 쉔쉔이 보고를 듣자마자 당장에서 발떠덕 일어나는데요. 이는 무조건 대박 느낌인데 지금 그들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겠죠. 초이보춘한테 보고하고 뭘 어쩌고 하자면 날이 밝아질 텐데 그러면 모든 게 다 늦겠죠. 단지는 당장에서 결정하였었고 이 허진샹과 왕후촌은 부랴부랴 출동시켰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죠? 사실 이 건은 매우 간단했었는데 이어 바로 이튿날 리고빈이 광종시를 뜨려고 이 택시 한 대를 불렀었고 그러자 요 쉔쉔은 대뜸 그 택시 안에 올라탔다고 합니다. 물론 리고빈은 이 쉔쉔보다도 그 자신이 큼직한 가방을 더 애지중지 챙기면서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이 택시가 출발도 안 했는데 문이 갑자기 발컹발컹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두 나그네가 그 택시 조수석과 뒷좌석에 아무런 말도 없이 성큼성큼 오르는 거였었는데 리고빈은 이렇게 갑작스런 상황에서 당연히 엄청 당황하겠는데 자, 오늘 한쪽 좋게 좋게 가보는 게 어떠야? 이 앞에 조수석에 탔던 나그네가 이 돼지잡이 칼을 확 빼들고는 그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거였었는데 네, 그 앞에 탔던 거는 다름 아닌 왕후촌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뒤에 리고빈이 곁에 척 달라붙어서는 어깨동무를 척 하고 있는 건 누구였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허진샹이었다고 합니다. 허진샹은 자신이 군도를 빼서는 그 리고빈이 모가지에 들이댔다고 하는데 아그야, 네 직소리 말고 요 조용하게 따라오게 되면 별 문제 없을 거다, 알았니? 허진샹이 군도는 그 리고빈이 모가지에 살짝 닿게 되었고 이 닿자마자 시뻘건 혈액이 주르르 흘렀다고 합니다. 이때 리고빈이 조금만 살짝 움직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의 모가지가 싹둑 잘라나가게 생겼는데 하여 리고빈은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이어 택시는 왕후촌이 명령대로 한 자그마한 저수지 앞에 도착하였었고 그러자 이 뒤에 좌석에 앉았던 놈들은 부랴부랴 다 내리는데 어이, 내 네 차 번호를 기억했다. 네 만약에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되면은 너희 온 가족이 이 돼지잡이 칼 귀신이 되는 거다, 알아들었니? 네 똑똑하게 놀아라.
왕푸첸이 윽박지르자 이 택시기사는 알았다 하고는 그냥 떠나는 거였다고 합니다. 네, 이 택시기사는 정말로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었고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. 이어 저수지 안에 이 창고로 들어가서 왕푸첸은 그 리고빈을 의자에 꽁꽁 묶어두는데 너 나의 마누라를 이 침대 위에서 아주 신나게 흔들었다며 어? 좋았니? 왕푸첸은 자신이 돼지잡이 칼을 그 리고빈이 얼굴에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? 마누라요? 하참 일이 이미 이 지경계까지 왔는데 뭔 마누라고 뭐고 작업을 칠 필요가 있죠? 리고빈은 형님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.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 저 가방 안에서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예? 그래야 하하하하 하지만 왕푸첸 이놨는 이 장난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니네 와이프를 놀았는데 돈만 내고 그냥 그네려고? 어? 니 우리가 누군지 아니? 우리 동북 호랑이 바다 이놈아 그러니 자 다리 한쪽을 받아야 쓰겄다 왕푸첸은 돼지잡이 칼을 확 빼들더니 다짜고짜 그놈이 의족을 향해 쾅쾅쾅 하고 칼질을 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이래요? 이거 의족입니다. 대체 왜 이래요? 리고빈은 의족 아닌 물건이 들통나기라도 할까봐 자신이 두 팔로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돼지잡이 칼에 어디 눈이 달리기라도 하겠습니까? 그 마가대는 리고빈이 두 팔까지 이 쾅쾅쾅 하고 함께 칼탕을 치는데 으아! 그러자 리고빈은 이 뱅글뱅글 뒹구기 시작했었고 떨르릉 응? 어? 뭐 갑자기 기분 좋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지 하고 자세히 보자. 네, 이놈은 자신의 의족 안에다가 이 11가락의 금괴를 숨기고 있는 거였었는데 리고빈은 중국에서 금괴를 싸게 사서 이 외국에다 비싸게 팔아먹는 밀수꾼이었다고 합니다. 이 11가락의 금괴를 사고 남은 현금이 40만 홍콩 달러였었고 돈은 잃어도 되는데 이 금괴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싶은 거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왕푸첸 이놈 허락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? 왕푸첸은 이미 이놈을 살려둘 계획이 없었는데 이 죽이기 전에 이렇게 데리고 온 거라고 합니다. 자 이제 시간도 비슷하게 됐고 재미도 없다야. 이제 노름은 그만하자. 왕푸첸이 얼굴에는 갑자기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그 돼지잡이 칼을 꽉 거머쥔 채로 리고빈한테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리고빈은 이 제일 마지막으로 너희 나쁜 놈들 죽이겠으면 시원하게 죽일 것이지 사람 온 하루 데리고 놀다가 죽이려고 하니? 라고 했다고 하는데 리고빈이 아무리 이렇게 울부짖었지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어 왕푸첸이 치명적인 칼질이 시작되었고 이 리고빈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리고빈은 중국 사람은 아니었으니 비록 나중에 실체가 발견되었지만 그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. 하여 이 일도 이 쉬쉬하며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최버춘이 조직은 더더욱 무서울 게 없이 막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렇게 한참 잘 나가는 동북 호랑이 파에 이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비록 동북 호랑이 파가 지금 광저우시 넘버원이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인정하는 건 아닌데 니네가 뭔데 넘버원이야 우리가 너희들 잡는 걸 한번 봐라 라고요 네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떠한 겁없는 놈들이었을까요 그들 사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